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꿈쩍도 안 하는 한국 국적법에 또다시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한인 2세들에게는 불합리한 족쇄 같은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혼혈 한인 2세 청년이 선천적 복수 국적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는데요.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제도에 합헌 여부를 둘러싼 여덟 번째 헌법 소원입니다. 지난번 아쉽게 기각되면서 이번 결과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2세들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14일 청구인 크리스토퍼 멜베이 주니어의 대리인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거주 의향이었고 병역 기피 목적도 없는 청구인 같은 사람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았다는 이유입니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고 남성의 경우 18세가 돼 제1국민역으로 편입된 때로 부터 3개월간은 자유롭게 국적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한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국적법은 이중 국적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외동포 2세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인 시민권자 남성이 미국에서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미군에서 복무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이 같은 헌소는 이번을 포함 모두 다섯 번째, 두 번은 각하됐고 한 번은 청구자가 헌소를 취소했으며 네 번째도 기각됐습니다. 이번 헌소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3차 대선 후보 토론회 역시 클링턴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는 여러 이슈에 대해 공방을 반복했는데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 주요 언론기관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클린턴 후보가 52%의 지지를 얻어 39% 지지에 그친 공화당 트럼프 후보에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토론 주제마다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트럼프는 총기 소유의 자유, 낙태 반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장한 반면 클린턴은 총기 소유 제한, 낙태의 자유를 옹호했으며 불법 이민자 무조건 추방을 반대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관심이 주목된 부분은 트럼프 후보의 대선 결과 불복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결과를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면 답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는데 이에 대해 클린턴이 트럼프가 선거 조작설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I will look at it at the time. I'm not looking at anything now. I'll look at it at the time. It's so dishonest, and they've poisoned the minds of the voters. But unfortunately for them, I think the voters are seeing through it. I think they're going to see through it. We'll find out on November 8th, but I think they're going to see through it. This is how Donald thinks. And it's funny, but it's also really troubling. Okay. Now, that is not the way our democracy works. We've been around for 240 years. We've had free and fair elections. We've accepted the outcomes with a situation. 한편 사상 최악의 토론이었다고 평가받은 2차 토론보단 인신 공격이나 비방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서로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도 여전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걸고 넘어졌고 클린턴은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성추행 여성들을 비하했다며 대통령 자격이 없음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일원의 정치인들이 정치 스캔들과 비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브릿지 게이트 연루설로 법정에 설 예정이며 대가성 부패 혐의로 연방법원에 출두했던 에드 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이보현 기자입니다. 뉴욕 뉴저지 정치인들의 비리와 정치 스캔들 연루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브릿지 스캔들 연루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뉴저지 포드리 시장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기 위해 조지 워싱턴 브릿지 진입로를 나흘간 폐쇄한 이른바 브릿지 스캔들에 대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3일 주지방법원이 티넥 주민이 제기한 주지사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형사 고발을 승인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는데 크리스티 주지사가 오는 23일 법원에 출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현재 크리스티 주지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공권력 남용이 입증된다면 최고 10년형에 처해집니다. 한편 에드 만가노 나소 카운티장에 대한 비리 의혹 역시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MBC 뉴스가 만가노 카운티장의 연방법원 출두를 보도했는데 오늘 만가노 카운티장이 비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만가노 카운티장은 지난해 체포된 오이스터베이의 대형 식당 업주인 헤런드라 싱으로부터 비즈니스 계약을 도와주는 대가로 무료 휴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었고 아내인 린다 만가노는 허위 고용과 노동의 대가로 45만 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만가노 카운티장은 현재 재판방해, 공무상 금융사기, 직무상 부당이득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각각의 혐의가 최고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죄목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네일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던 신규업체 환풍기 설치 의무화가 사실상 유예됐습니다. 이로써 신규 한인 업주들에겐 숨통이 트인 셈이지만 설치 규정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의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뉴욕주 네일살롱 환풍기 설치 의무화 규정. 네일업계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이민자들의 소규모 비즈니스를 억압하는 악덕 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주 정부 네일살롱 비즈니스 라이센스 발급 온라인 신청 문항 중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항목이 준수한다에서 인식하고 있다로 바뀌었는데 이에 따라 알고 있다는 응답만 하면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받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번 주부터는 정부 그 웹사이트에 보면은 환풍기 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나 모르나라고 질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체크를 하면은 라이센스가 지난 어저께부터 발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호 회장은 정식으로 규정이 폐지되거나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받는다면 환풍기 규정에 의거해 처벌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발급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발급이 됐는데 다음 주에 나와서 단속을 해서 환풍기 시스템이 없다고 페널티를 만약에 준다면은 단속이 되겠죠. 한편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과 내일 환기시설 설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놓고 지난 토요일 소송을 위해 협회와 일부 업주 측이 갈등을 해소하고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한 상황에서 앞으로 내일 환기시설 설치 규정에 변화가 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지난 17일 필드트립을 다녀오던 데머레스트 고등학교 스쿨버스가 추돌하면서 학생 65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지만 한인 학생도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입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5분쯤 업스테인 뉴시디를 지나는 팰리세이즈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 11번 출구 인근에서 데마레스트 고교 스쿨버스가 다른 스쿨버스에 뒤편을 들이받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 한인 학부모 회의에 따르면 이날 뉴시디의 우드몬트 데이 캠프에서 10학년 대상 필트립이 실시됐고 사고는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가 학교로 돌아오던 중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두 버스에 타고
입원하고 있던 학생 80여 명 중 65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은 이날 오후 6시 모두 퇴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는 모두 경상이며 대부분 머리와 목 등의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앞에 가던 버스가 갑자기 멈췄거나 속도를 줄인 것을 뒤따라오던 버스가 미처 보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저지 펠팍의 17층 아파트 건설 계획에 대해 타운 조닝 보드가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조망권, 교통 혼잡, 홍수 위협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지난 17일 타운 조닝보드에서 펠팍 이스트 SL 블로바드와 14스트리트 인근 부지에 들어설 고층 아파트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17층 높이에 154유닛과 180대의 주차 공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8층 높이의 건물까지만 지을 수 있어 개발이 성사되려면 조닝보드의 고도 제한 유예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홍수 위협 등의 문제를 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개발 부지가 롱 스원프란 이름의 습지 지역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습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물이 들어설 경우 폭우 때마다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우려입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개발사 측 엔지니어는 새 아파트는 습지 지역 바로 위에 세워지지 않고 습지대와 아파트 사이에 약 50피트 정도의 완충지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캐리지 하우스 주민들은 새 아파트와 자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너무 가까워 폭우 시 홍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개발한 시민은 수개월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회보장연금을 포함 각종 소셜 베네핏이 내년도 사실상 동결됩니다. 인상되더라도 인상폭은 아주 미미한 정도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연구소와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18일 사회보장국이 발표할 2017년도 사회보장연금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SSI의 지급의 결정을 위한 생계비 조정치 인상률은 0.2에서 0.5% 정도로 예상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 저소득층 생활보조금 그리고 장애인연금 모두 인상폭이 미미하거나 거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개인이 월평균 1341달러에서 1344에서 1348달러, 부부가 2212달러에서 2216에서 2223달러로 SSI 역시 개인 733달러에서 최대 737달러, 부부는 1100달러에서 최대 1106달러로 예상됐습니다. 장애인연금은 1166달러에서 1168에서 1172달러로 조정될 것이라고 경제연구소와 언론들은 전망했습니다. 매년 생계비 조정치인 콜라를 반영해 사회보장연금이 결정되는데 지난 2010년 이후 인상폭은 최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과 2011년 그리고 올해는 아예 연금이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수화물 분실 시 항공사는 승객에게 수수료를 돌려주는데요. 앞으로는 국내선 항공기에서 수화물이 심각하게 지연될 경우에도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강화안에 따르면 항공기 수화물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되는 경우 항공사는 탑승객들에게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같은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후 30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행 연방교통부의 규정상 항공기 탑승객이 붙인 수화물이 분실됐을 경우에만 항공사가 승객에게 수수료를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항공기 도착 후 수화물 처리가 심각하게 지연돼 승객들이 짐을 늦게 받게 될 경우로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항공사들은 부치는 짐 한 개당 $25나 그 이상을 부과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가 심각한 지연인지 그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정부는 또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항공기들의 정시도착 관련 데이터와 승객들의 수화물 관련 데이터 등을 항공사들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한국은 쇼핑과 관광, 거기에 한류까지 융합된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이벤트와 할인 혜택이 풍성해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쇼핑 축제입니다.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 업체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달리 한국 내 소비자들에게는 살 거리가 없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